반짝이는 별을 보고 바로 알아차린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일을 멈춘 채로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마음 정성 다하여 황금을 주께 드리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마음 정성 다하여 유황을 주께 드리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 오늘나셨네 기뻐 찬양하여라. 모두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 오늘나셨네 기뻐 찬양하여라. 모두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께 무엇 드릴까?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고민 끝에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볼까요? 주님께 무엇 드릴까? 찬양하여라. 모두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 오늘 나셨네 기뻐 찬양하여라. 모두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